예, 안녕하세요. YJ입니다. 예, YJ 금융계정석 IB 금융 기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다 저 리메이크여서 여기 리메이크 보통 적는데 리메이크 안 적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기존에 옛날에 만들었던 그 유튜브 만들었던 내용들 IB 금융 기초 내용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때 음성도 되게 작게 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새마음 새뜻으로 쫙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 발생주의. Accrual basis, 현금주의, cash basis.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유, 오늘 좀 어두운 데 찍었더니 이게 되게 다크하게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좀 다크하게 해볼까요? 네. 어둡게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말을 던져놨는데 할게 없어요. 그냥 할게요. 일단이 아니죠. 이거 두 개. versus. 가는 거예요. 가면 되죠. 그쵸? 자, 옛날에 만든 건데, 자, 생닭. 원료를 사서 튀긴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으로 판매하는 치킨나라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했을 때, 자, 우리 2019년에, 지금 2019년이라고 쳐요. 생닭을 4,000원에 사서 튀기고 양념한 다음에, 요 비용은 안 들어갔다고 치고, 튀기고 양념해서 10,000원에 팔았어요. 오, 팔아 먹었다고 할 뻔했네. 팔았어요. 이러면, 쉽죠? 지금 4,000원 원가 들어서 10,000원에 팔았으니까 6,000원 벌었네. 그러면 아이고 원가율은 10,000원 매출 중에 4,000원이니까 원가율이 40%고 그럼 60%가 매출 총 이익률 어쨌거나 이익이네. 많이 버네. 이런 느낌 있죠. 많이 버네. 어쨌거나. 하지만 케이스 2. 2018년 말이래. 연말에 내년 되기 전에 생닭 한 마리 4,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해에 가게에 나가서 팔아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저는 회계적으로 연도가 바뀌잖아요. 2018년에 마지막 날에 4,000원을 원가만 들었어요. 돈만 나갔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돈 나간 건 없는데 벌기만 했어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이익이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2018년에는 그냥 맹탕 마이너스 4,000원? 2019년에는 원가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 10,000원? 되게 좀 정보가 이상하죠. 그러면 80만원 캐시 베이스로 하면은 2018년 중에는 뭐 닭을 샀으니까 12월 말에 비용만 나가고 실제 닭을 판매했던 2019년 1월 1일에는 수익만 발생해서 뭔가 좀 정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비용 발생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 간의 연도가 다르더라도 한쪽에 몰아넣는 게더 유용한 정보를 줄수 있어요. 한쪽에 몰아넣는 게. 이제 연도가 갈라져 버리니까 의미 없는 정보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4,000원 한 해, 다음에 플러스 10,000원. 이거는 이걸로 뭔가 기업을 분석할 수가 없죠. 수익률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발생주의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 지금 아까 본건 현금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해당 현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한 그 연도에 귀속시키는 게 현금주의고요. 자, 그럼 다시 발생주의에 따르면 매출과 원가를 그럼 매칭이 한쪽에 몰았는데요. 분립 따로 냈어도 그러면 같은 연도 매칭이라는 말을 쓰죠. 같은 연도에 매칭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2018년, 2019년 중에 어떤 연도에 맞출까요? 닭 연말에 닭산 날에 매출을 맞출까요? 아니면 다음 해? 그 다음 날? 내년에 닭을 팔아냈을 때그 원가를 붙여버릴까요? 결국은 매칭 프린시플이라는 개념으로 발생된 비용은 이렇게 킵해놨다가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마이너스 처리 안 하고 킵해놨다가 매출이 발생할 때 그때 비용도 떨궈버리는 거예요. 예. 재고 이런 개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닭을 사놓으면 닭 사자마자 마이너스 4천원이 아니라 현금 4천원이 재고 자산, 원재료, 닭 4천원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지 마이너스가 나진 않아요. 그 해에는. 그래서 발생주의를 보면 결국은 아까 2018년 12월 31일에 발생했던 4,000원은 이때 발생시키지 않고 쭉 갖고 갔다가 2019년 1월 1일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같이 터트려서 그때 6,000원이라는 이익을 발생시키면 원가율 40%에 이익률 60%라는 기업을 분석할 때 의미가 있는 율 베이스로 의미가 있는 정보가 생성이 돼요. 그런 게 발생주의예요. 그렇다면 원가만 발생한 2018년에는 닭은 어떻게 해요?
2019년으로 그냥 멋대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때 썼으면, 그럼 2018년에는 마이너스가 안 났어야겠네요.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아까 제가 사실 말했었는데, 2018년에는, 보통 대차대조표가 있으면은, BS, 밸런스 시트가 있으면은, Asset, Liability, Equity가 있어요. 사실 어떤 게, 원래 현금 캐시가 100이 있다가, 원래 이제, 100을 써서 비용이 발생하면서, IS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에쿼티까지 같이 주는 이게 사실은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쪽이 안 움직이면은 비용 처리가 아니에요. 결론은 캐시 100이 원재료 닭 100으로 그냥 바뀌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에셋 총 숫자는 같아요. 총 숫자가 안 변해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손실 처리되지 않죠. 그 해당 해에는. 결국은 에셋 안에 현금 4,000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닭 사느라 썼으니까, 현금은 4,000원만큼 줄지만, 대신, 닭이라는 재고자산, 원재료 4,000원이 늘어나서, 결국은 재무제표의 에셋은 총합은 같아요. 총합이 같다는 얘기는, 뭐, 라이어빌티 에쿼티가 변동이 없을 거고, 에쿼티 변동이 없으니까, 일제 뭐, IS, 손익, 해당 해기년도의 손익에도 변동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투자 수익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투자 쪽, 우리는 요즘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발생주의를 얘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치킨 나라를 잠시 했던 거고요. 투자 보시면은 2015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에 100억이 나갔어요. 보통 내 입장에서 현금이 준걸 마이너스, 내 입장에서 들어온 거를 플러스라고 하죠. 플러스. 그럼 내가 내 호주머니에 100억이 나가서 빌려줬고 이자로 5억, 5억, 5억이 3년 동안 들어오고 마지막에 원금 100억이 다시 나한테 들어왔어요.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투자권 대출을 했을 때 이게 3년 만기 금리 5%에 이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그냥 보시면은 수익률 아까 말하는 매출 총 이익률이나 이런 건 쉽죠. 100억 나가서 5억씩 벌었으니까 100분의 여기다 쓰면 뭐 나오겠죠. 100분의 5니까 5%구나 매년 이익률 되게 쉬워요. 연수익률. 근데 수술을 했어요. 뭐 수수료. 2015년에 약정 체결 관련해서 변호사 수수료를 3천만 원을 줬대요. 그 3천만 원을 2015년에서 손실을 귀속시킬까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예. 이것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얹혀서 가는 거예요. 이때. 결국 안분해서 0.1억 원, 천만 원씩. 그러니까 이때는 손실 처리 안 하고 있다가 이때 천만 원씩 까는 거죠. 결국은 4.9억 원, 4.9억 원, 4.9억 원을 3년간 버는 걸로 처리해서 연수익률 4.9%가 되는 식으로 이 수수료를 이익이 발생 시 매출이랑 마찬가지 이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그 전까지 손실 처리 안 하고 있다가 나눠서 손실 처리를 해요. 네. 그리고 수수료를 받았어요. 또 대출 참여 수수료 6천만 원을 받았대요. 이 6천만 원도 이 대출에 대해서 발생한 수수료 플러스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킵해놓고 있다가 3년에 걸쳐서 나눠서 플러스 인식을 해요. 그럼 2천만 원씩 인식할 때니까 5.2억 원이 5.1억 원이 되겠네요. 플러스 0.2가 돼서 결국은 첫 해에 3천만 원 비용이 나가고 6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고 매년 5억 원씩 이자가 들어오는 이 녀석은 매년 5.1억 원을 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도 킵해 놨다가 나눠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도 킵해 놨다가 나눠서 플러스 처리하는 거고요. 이게 종종 들으시는 왠지 뭔지 알고 싶지도 않으시겠지만 이연 부대 비용이라는 단어 마이너스 비용을 처리 안 하고 있다가 나눠서 까는 거가 이연에서 비용을 처리한다 이연 부대 비용이고요. 수수료 받아 플러스 한 것도 지금 처리 안 하고 킵해 놨다가 나중에 나눠서 수익 인식한다 이연 부대 수익 이런 두 가지 용어가 뭐 대출이나 이런 거 회계 처리를 좀 뭐 이렇게 부장급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하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발생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과 상관없는 뭐 자문 수수료는 약간 이 대출이랑 다이렉트 연결된 거예요. 자문해서 대출 이후에 가는 거잖아요. 약정 전에 어떻게 보면 자문이라는 개념 끝나는 개념이니까 자문 수수료는 일시에 인식을 하겠죠. 일시에 인식을 할 건데 대출 관련 수수료 대출 관련 뭐 이렇게 받는 돈들은 대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기간 중에 안분해서 인식을 한다 라는 그게 바로 발생주의다. 제가 요 얘기하려고 치킨 얘기를 했다는 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짧지만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